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라는 금강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경계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누가 나에게 와서 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에 머물고 그 말에 끌려가고 그 말에 집착하고 그 말을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은 그저 하나의 소리 파동일 뿐입니다. 아주 잠깐 어떤 사람이 어떤 소리를 일으켰을 뿐이고 그 소리는 잠깐 동안 내 귓전에 와서 스치고는 다시 사라졌을 뿐입니다. 그 말, 그 소리에 의미를 부여하고 화를 내는 것은 그 소리라는 첫 번째 자연스러운 작용이 일어난 뒤에 내 의식이 붙잡아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두 번째 작용일 뿐입니다.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죠. 항상 첫 번째 작용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버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거기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고 그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을 좋으니 싫으니 하면서 분별하고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왔다가 갈 뿐입니다. 붙잡을 필요는 없는 것들이죠.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 보세요. 그 소리는 왔다가 가면 끝입니다. 그 상황도, 그 일도, 그 싫었던 사람도 왔다가 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첫 번째 작용이 일어난 뒤에 내 생각으로 그것을 붙잡아서 모양을 그린 뒤에 이 모양을 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모양을 취해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삶,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는 삶입니다. 새처럼 흔적 없이 자유롭게 사는 삶이고 대자유인의 삶입니다. 싫은 것이든 좋은 것이든 그 모든 것은 왔다 갈 뿐이니 거기에 머물러 집착하지만 말아 보십시오. 삶의 한 발자국 뒤에 떨어져서 그 모든 왔다가 가는 것들을 그저 가볍게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과의 동일시를 버리고 구경하는 자로 남아 보십시오.